네, 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오늘은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32평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실 욕실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거실 욕실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구조 변경이라는 단어까지 쓰긴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번 영상 구조 변경에 좀 특화된 영상이기 때문에 보시면 기존에 이제 욕조가 있던 공간을 아주 멋스러운 샤워 공간으로 탈바꿈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안방과 굉장히 대비되게 내추럴한 느낌에서 굉장히 모던한 느낌의 욕실로 변경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샤워하는 공간은 어떤 그 모노톤의 그 그레이의 진한 색의 벽타일과 블랙의 수전들을 활용을 해줬고요. 또한 대비되게 바로 옆쪽 공간은 밝기를 쫙 밝게 해줘서 여긴 밝은색 회색 계열의 타일로 공간을 기획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블랙 포인트들을 줄 수 있게끔 손잡이나 저런 이제 샤워건 같은 거, 청소건 같은 경우는 블랙 포인트, 이런 이제 선반까지도 블랙 포인트로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구조 변경의 포인트는 바로 욕조를 없애고 이렇게 멋있는 샤워 부스가 있는 샤워 공간으로 만든 거실 욕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여섯 번째 구조 변경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중간방이라고 합니다. 32평 아파트의 경우는 방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 중간방 정도 되는 사이즈의 방을 확장한 사례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구조라면 구조를 변경하는 거죠. 기존에 있던 발코니를 확장을 해서 공간을 더 넓게 활용을 하고, 보시면 침대 헤드 부분을 아예 이제 이 발코니 쪽으로 배치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치가 되면 실제로 이제 죽는 공간이 되는 공간의 경우는 이렇게 장을 짜서 장의 수납 같은 것도 반대편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획을 해드렸고요. 기존에 있던 이제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철거하고 신규 붙박이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로 이제 일곱 번째 구조 변경이 일어났던 공간인데요. 바로 주방과 다이닝 공간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기역자형 주방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약간은 미음자형 주방으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앞쪽에 4인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정도의 식탁 공간만 딱 배치를 하고 나머지 공간은 이렇게 주방의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게끔 모든 공간은 다 수납 공간으로 넣었습니다. 보시면 실제로 보시면 층고가 좀 이렇게 높은 공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층고를 좀 최대한 낮은 상황에서도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보시면 상부장 같은 경우는 좀 가볍게 작게 좀 슬림하게 짰고요. 그 역할에서는 보시면 작지만 저기 있는 창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창도 보시면 이번에 고정창으로 전체의 시야를 가져가게 하면서 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창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대면형 주방, 일자형, 11자형 주방이 아닌 이제 기역자형 주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세면대 설거지 같은 것도 하실 수 있으면서 동시에 바로 우측에 식기세척기도 넣을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런 공간 하나하나가 전체가 다 수납 공간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웃음건축에서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일반적인 싱크대가 폭이 60cm라고 한다면 앞쪽에 약 한 30에서 40cm 정도 공간을 더 확보해서 앞쪽 공간도 수납이 가능한 공간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이제 식탁이 있기 때문에 실제 수납을 사용하기 어렵지 않냐라는 이제 말들이 있는데 정말 여기는 이제 보관용으로 어떤 이제 자주 사용은 하지 않지만 보관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기역자 주방에서는 보시면 이제 인덕션과 오븐, 밥솥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구조를 빼줬고요. 이제 하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서랍, 측면도 서랍, 그다음에 이너 서랍까지 내부를 디테일하게 기획을 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주방 구조 한번 같이 둘러봤고요. 마지막으로 작은 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방의 경우는 저희가 구조 변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내부의 어떤 형태를 바꾼 건 아니지만 보통 일반적인 방의 구조가 보통 침실이나 공부방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그냥 수납만 할 수 있는 드레스룸 공간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입구 쪽에 보시면 널찍하게 수납할 수 있는 넓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또 반대편도 널찍하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 반대쪽에는 이제 스타일러와 함께 예,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많은 수납 공간이 들어갈 수 있게끔 방 한 공간을 완벽하게 드레스룸으로 바꾼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이번 영상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서 구조 변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구조 변경을 각각의 공간별로 현관, 거실, 안방, 발코니, 그다음에 안방, 욕실, 거실, 욕실, 그다음에 중간방, 그다음에 주방,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마지막 드레스룸까지 이렇게 8개의 공간을 전체적으로 구조 변경했던 사례를 한번 간단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